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제가 미럼에게 제 손도 대줘봤고 치도부도 먹여보고 타란툴라 전갈 많이 많이 먹여봤습니다. 최근에는 비단구렁이까지 먹여봤는데요. 자, 이번에는 바로 짜잔, 할로윈 크랩을 우리 미럼에게 먹여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친구를 보면은 굉장히 단단해요. 자, 굉장히 신선한 상태여가지고 지금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. 와, 자, 이 친구들은 중앙아메리카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들인데 우리나라 도둑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조만간 제가 도둑개를 잡으러 갈 겁니다. 자, 우선은 미럼은 똑같이 미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자,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놓으면은 밀집이 되어 있지 않아서 친구들이 다 먹지 않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또 작은 통을 준비했습니다. 와, 제가 이렇게 한 통을, 와, 엄청 많다. 미럼 맨날 징그럽다고 하시는데 미럼 너무 징그러워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, 바로 식용곤충입니다. 식용곤충. 자, 이 정도면은 한 5,000마리에서 10,000마리 사이 될 것 같은데, 자, 어쨌거나 이 좁은 통에다가 높게 깔아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어김없이 미럼 시리즈는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퇴근을 할 겁니다. 자, 내일 오면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돼 있을지, 자, 꽃게의 특이한 성분 때문에 먹지 못할지. 자,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요, 굉장히 사실 이쁘고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는 크랩 중 하나예요.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우리 미럼에게 좋은 영양분이 될지. 자, 근데 벌써부터 오, 흥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. 역시 이거 등갑이 단단한데 이거 등갑도 먹을까요? 저희도 간장게장 먹을 때 이 등딱지는 못 먹잖아요. 빡빡 긁어도 안 긁히는 이 등껍질까지 먹는지 이게 제일 기대됩니다. 뭐 다리 이런 것들은 좀 얇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등갑이 궁금하네요. 자,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 출근을 했는데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오, 뭐야? 오, 그대로 있는 건가? 오, 뭐야? 오, 그대로 있네? 자, 오, 전갈이랑 막 이런 거 뱀 같, 오, 뭐야, 근데 입에서 나와. 자, 여러분들, 여기 눈이 있었는데 눈이 없어졌어요. 눈이 없어지고, 아,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지금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이제 관절이랑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먹는 것 같은데요. 어쨌거나 지금 많이 먹지 못한 상황인데요. 여기 구멍이 있나 보다. 여기로 엄청 많이 들어가네. 자, 여러분들 우선은 한창 먹는 중인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조금만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뭐 5초 뒤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드디어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. 자,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뿅호. 오, 뭐야? 똑같은데? 잠깐만. 오, 와우. 자, 지금 미럼이 또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어요. 결국에는 제가 궁금했던 거, 이 등갑은 먹지 못했네요. 제가 한번 여기 등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왠지 이 안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열었었지? 간장게장 먹을 때처럼 어떻게 썼지 내가? 자, 오픈! 와우! 어?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데, 우선은 미럼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. 지금 현재 냄새는 여러분들 그 꽃게랑 그 과자 냄새랑 굉장히 흡사합니다. 자, 왠지 제 생각인데 이거 오래 지나면은 이거 언젠가는 다 먹을 거예요.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다, 약간 이 정도로 결론이 날 것 같네요.
자, 어쨌거나 오늘 제가 신기하게도 오늘 할로윈 크랩을 먹여봤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